안녕하세요. 연막구름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최초의 SUV인 GV80이 12월에 드디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공개를 앞두고 어제 국내 커뮤니티에 위장막을 벗은 GV80 실제 차량이 공개가 되었죠. 최초로 공개가 되면서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는 사실 난리가 났었습니다. 너무 늦게 공개가 되면서 엠바고가 풀린 것인지 포털을 포함한 관련 카페에서도 별도로 삭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애타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죠. 디자인은 취향에 따라서 비록 호불호가 나뉘겠지만 개인적으로 웅장하고 묵직한 느낌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GV80 실제 차량이 공개되기 전에 모터원에서 공개한 예상대로 실제 차량과 상당히 닮았다는 의견을 알려드렸습니다. 비슷한 느낌이신가요? 처음 포착된 차량들의 경우 마치 공식이 있는 것처럼 저화질로 공개가 되고 있죠. 요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을 때 이렇게 저화질로 촬영하기도 힘든데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저화질로 촬영이 되다 보니까 혹시 마케팅의 일환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엠바고가 완전히 풀리기 시작한 것일까요? 어제보다 확실히 좋아진 고화지 GV80 블랙 색상이 국내 커뮤니티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블랙 색상까지 공개가 되면서 GV80 디자인 경쟁력을 알 수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벤츠의 프리미엄 차량인 GLE와 비교해보더라도요, 부럽지 않은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것 같습니다. 또한 직렬 6기통 엔진을 대표하는 BMW X5와 디자인을 비교해보더라도 취향에 따라서 뭐 조금 더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있지만 디자인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것 같습니다. 저는 6기통 직렬 엔진을 사실 X5에서 처음 경험했었는데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부드러운 이런 회전 질감 때문에 GV80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비교가 너무 올라갔나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SUV죠. 벤테이가와 비교해보더라도 프리미엄 브랜드의 입지는 물론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가격도 하늘과 땅 차이죠. 자신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잘 갖추고 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외부 디자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외부 디자인의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카페 GV80의 정보에 의하면 총 13가지의 외부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13개의 컬러 중에서 3가지는 무광 컬러로 알려졌죠. 대표 컬러로 블랙, 우유니 화이트, 슈팅스타, 실버, 카본 메탈, 로얄 블루, 그리고 레드와 화이트 유광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블루보다 조금 연한 블루 색상이 추가가 되었고요. 카키 외에도 3가지의 무광 색상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랜드로버 최상위 차량에서 제공되는 무광 색상을 이제는 GV80에서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랜드로버의 경우 이러한 무광 색상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옵션으로 제공되죠. 따라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GV80은 조금 현실적인 가격에 이러한 색상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색상 관련 정보는 지금 보시는 영상 상단 부분에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럭셔리한 분위기의 실내 공간은 이미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알려드렸습니다. 내부 실내 사진이 먼저 공개가 되었죠. 기대보다 아쉽다는 반응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한층 분위기가 다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미리 실망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은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겠지만 실제 보신다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젊은 감각을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소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답게 괜찮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GV80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뭐 20대, 30대보다는 30대 중후반부터 한 50대가 될 것 같은데요. 디자인도 비슷한 맥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계기판 디자인도 GV80 클럽에서 공개가 되었었죠. 저화질이지만 실제 본 적이 있는데 12.3인치의 계기판은 미래지향적인 블루 계열의 색상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속도계와 엔진 회전계의 위치가 서로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쩌면 이러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국내에서 지금까지 출시가 되었던
모든 차량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로 선보이는 크리스탈 터치패드는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는데 일부러 팔을 쭉 펼쳐서 작동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유용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공개가 되었던 사진과 고화질 사진을 함께 비교해보시면 럭셔리한 디자인과 소재가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소비자는 무드램프인 앰비언트를 좋아하죠. GV80은 적용된 부위에 있어서도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뿐만 아니라요. 변속기의 피자 상단에도 이러한 앰비언트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동급 대비 또는 프리미엄급 수입차와 비교해보더라도 더욱 감성적인 공간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스마트키는 무려 8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7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키는 있었는데요. 제네시스 GV80은 지금까지 선보인 국내 모든 차량과 비교해보더라도 가장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문 열린 기능, 두 번째 문 닫힌 기능, 세 번째 트렁크 열린 기능, 그리고 네 번째 차량의 위치를 찾을 때 사용하는 홀드 기능이죠. 클락션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다섯 번째 원격 주차 기능, 여섯 번째 원격 주차 앞으로 전진하는 기능과 일곱 번째 원격 주차 뒤로 후진하는 기능, 이 외에도 라이트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라이트 기능은 퍼들램프처럼 오너의 자부심을 높이는 기능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주차 후에 뭐 차량의 위치를 찾거나 이럴 때 유용한 기능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멋진 GV80을 시원하고 경쾌하게 이끌어줄 엔진에 대해서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GV80에는 새로운 3가지 엔진을 제공한다고 알려드렸죠. 공통적으로 모두 8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선보이는 엔진인데요. 3.0 6기통 직렬 디젤 엔진입니다. 278마력에 60토크, 제로백은 6.8초로 상당히 빠른 수치죠. 모하비가 260마력에 57.1토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형 엔진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뭐 마력이나 힘보다는 더욱 큰 차이는요. 직렬 6기통 기반의 주행 질감에 있어서 더욱 큰 차이를 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시승을 통해서 느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엔진은 3.0 가솔린 엔진입니다. 380마력에 54토크, 제로백은 5.7초로 정말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엔진은 2.5 가솔린 엔진이죠. 304마력에 43토크를 제공하고요. 제로백은 6.8초를 제공합니다. 초반에 토크를 기반으로 강렬한 느낌을 제공하는 3.0 6기통 디젤 엔진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실키식스한 주행 질감을 선보일 것 같습니다. 최고 속도를 포함해서 고속에서도 꾸준한 가속감을 제공하는 3.5L 가솔린 엔진도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가격을 고려해 보신다면요, 2.5 가솔린 엔진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차로 공개된 GV80의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연목구름 채널을 이용하시는 구독자들께서는 이러한 정보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중요한 정보만 이번 영상에서는 요약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만약에 신규 방문자이시거나 정보가 더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에 23부 영상 중에서 꼭 보셔야 하는 영상의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V80의 공개는 12월 19일에 공개가 될 것으로 연목그룹은 생각합니다. 아직 공식 공개 일정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은 어떠한 일체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연목그룹의 생각임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올해를 넘기게 되면 고객에 대한 신뢰 부분에 있어서 G80 그리고 GV80 모두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제네시스 브랜드 이미지에 불가피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2월 19일은 12월의 3주차죠. 4주차에는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연말의 중심이라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제대로 펼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현대차 그룹이 그동안 신차를 발표할 때 있어서 월요일 또는 화요일 주초보다는 주중인 목요일 정도에 공개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12월 19일에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일정의 경우 조금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임을 가볍게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리셔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GV80의 소식을 가장 많이 소개해드린 입장에서 사실 미안한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